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는 보니까 최저 온도가 16도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0도 근처까지 갈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날씨가 이 변덕이 너무 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보니까 35.2도, 17.1도.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작업은 못 하고요. 어제까지 해서 제2열 좌측까지 했습니다. 제2열 좌측까지. 제2열 좌측까지 발랐고요. 제2열 우측, 그 다음에 K열 한 줄. 이렇게 해서 한줄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줄 반. 작은 줄이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작은 줄인데, 이렇게 지금 남았어요. 내일 뭐, 이제 비가 안올 거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이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는 조금 많이 오네요. 오늘. 사실 오늘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고 하루 종일 오고 있어요. 지베릴린을 도포한 지가 지금 어제까지가 4일자. 4일째. 오늘이 이제 원래 5일째인데 오늘은 안 발랐고, 이제 내일 바르면 이제 5일째 해서, 5일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거는 지금 꺼내놓은 거 아직 다 완료한 게 아니라, 지금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 28개를 지금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한줄반 정도 짧은 줄이지만 해서 남았고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아마 28개까지는 다 사용이 소진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보통 이제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바르거든요. 근데 이제 1000개라고 하면은 뭐 28,000개 다 쓰게 되면 평균 그냥 예상하건대 그 정도 되는 거고, 뭐 800개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겠죠. 개수가. 자, 한번 여기 아래쪽, 여기는 이제 하루가 좀 늦은 쪽이거든요. 크기 한번 측정해 볼게요. 2.3cm가 좀 넘고요. 자, 여기도 2.5cm가 넘고요. 이렇게 잘 걸린 거는 그래도 조금 배가 달렸고, 안 달린 쪽에는 이제 비정형과가 주로 있고, 또 그것도 없는 결과지들도 있고요. 여기는 한번 보면 랜덤 측정이니까요. 2.3cm 좀 넘네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저기 상처 안 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조금 이제 그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발랐어요. 지금 지베리는. 근데 그 정도까지 바를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개 약간 넘을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우리 이상하게 지금 지베린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발라서 많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배를 너무 많이 남겨놓은 건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많이 남겨놓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나중에 또 꼬다마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맞출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 사실상 이제 배가 안클 수가 있어요. 그 시기까지.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가 조금 더 늦다고 볼수 있거든요. 요건 이제 못난이 배인데요. 한번 재볼게요. 못난이 배도 지금 2.3cm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뭐 사실 배를 많이 달아도 뭐 1년 2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게 나무가 이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계속해서 그렇게 달면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고생을 많이 하면은 빨리 늙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봉지를 씌우고 나서도, 아니면 봉지를 씌우면서도, 저희 경우는 이제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제거를 할 거예요. 지베리를 뭐 발랐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한쪽에 너무 무리하게 많이 달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요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보는데, 전 여기 이제 이 나무가 지금 저는 추앙인 줄 알았어요. 여기 요 나무. 요즘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실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생. 실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생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봤고요. 실생이는 뭐냐면, 이게 신고나무, 신고나무를 이제 묘목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뭐, 제가 아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저 들은 내용이에요. 예. 돌배나무에다가 고접을, 그러니까 깎이접을 해서, 그걸 이제 접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원래 신고가 아니고, 위쪽이 이제 신고나무죠. 예. 근데 신고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요게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도장지가 나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열매가 안 달린다고 합니다. 열매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잘라갖고 깎이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붙여 올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놔둬봐야 어차피 열매가 안 열리는 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올해, 제가 가을에 전정할 때 잘라줄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잘라야 되고, 요런 게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았어요. 이잘 찍히지가 않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겁니다. 요 나무. 이렇게 아주 잘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것도. 근데 이게 지금 연구주라서, 여기 비연구주에서 올라왔다면 저기다가 이제 고접을 붙일 텐데, 추왕이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연구주에 올라와서 저거는 제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 이게 추앙인데, 이거는 이제 추앙이거든요. 이거 이제 저쪽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추앙 나무를. 여기 비연구주라서 이렇게 누워서 받을 건데,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작년에 고접한 건데,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가지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도장지들이. 요 도장지가 나오면 올해 유의해서 붙일 거예요. 양쪽으로. 요걸 주지로 쓰고, 여기 주지가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도장지. 근데 결과지가 되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양쪽으로 뻗어가지고, 결과지 받아갖고, 여기다가 이제, 열매도 달고,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렸어요. 저렇게 잘 자라요, 추앙이. 요건 이제 비연구주라,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풀이 이렇게 있는 자리는 다니기가 참 좋습니다. 예. 다니기 좋아요. 예. 물도 없고, 이제 질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없는 자리는 질어서 잘 안 밟게 돼요. 그런 자리는. 예.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풀이 없어요. 풀이 없고, 그냥, 맨땅이 드러나 있다 보니까 물도 안 들어가죠. 흡수도 안 돼. 예. 물기가 이렇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딱딱해져 갖고, 그리고 이게 낮으니까 여기 고여요, 물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꺾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메꿔줘도 또 한번 지나가면 또 파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궤도바퀴라서 특별히 좀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풀이 좀 잘 자라주면은 괜찮은데, 저 위쪽에는. 가운데 쪽에도 어차피 다니는 길인데, 직선으로 오는 길이라 그나마 좀 낫고, 직선으로 오지 않는 길,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요런 자리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헤어리 비치 시청해놨으니까, 이런 데다가 헤어리 비치를 쫙 좀 파종을 해가지고, 여기 헤어리 비치가 좀 잠식할 수 있게. 그래서 맨땅이 드러나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밀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풀들도 자라지 못해요.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계속, 얼마 있다 다니고, 얼마 있다 다니고, 한 뭐 일주일, 2주일마다 한 번씩 다니고 하니까, 풀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잡초도 못 살아요, 이런 데서. 근데 그러면 여기는 조금 난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심한 자리가 있어요. 심한 자리. 여기도 저쪽에도 되게 심하고요. 이 부분이. 저긴 계속 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흙을 또 갖다가 또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제 흙을 또 덮어주는데,
그건 얼마 안 가요. 또 금방 파여가지고 또 다, 혹은 또 다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풀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풀을 키워주면 지러지지도 않고, 토양 유실도 안 되고, 여기는 계속 토양 유실이 되니까 계속 낮아져요. 지대가. 내가. 그래서 저 구멍보다도 지금 낮아졌어요. 여기 파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별도로 원래 사실은 이제 그 작업을 원래 하려고 했어요. 유인 작업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유인 작업을 계속 이제 지금 그 지베린 처리 하면서 한 4일 동안 유인 작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베린 바르면서도 이제 필요하다면 유인을 조금씩 해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도장지도 좀 따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밀렸던 그 영상 편집을 오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싹 해갖고 다 올려놨어요. 이제 밀리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촬영하고 그래서 바로 당일날 가능하면 편집해가지고 다음날이라도 올려서 이제 그 작업분을 좀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영상 찍은 게 내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모레 뭐 2-3일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그 영상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풀버전으로 올려드리니까 풀버전으로 날짜별로 해서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올해 한 거예요. 올해 고접한 건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접한 것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지금 바쁜 시기라 제가 다 챙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지베린 처리가 끝나면 이제 바로 또 봉지 씌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크기가 지금 급작스럽게 날씨가 좋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커요. 지금 2.8cm 거의 대부분 다 이럽니다. 작은 것도 약간 있는데 이것도 2.5cm. 그래서 지베린 처리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내외로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제 봉지를 씌우게 되는데 봉지 씌우기 전에 저희가 방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가 안 맞은 상태에서 봉지를 보통 이렇게 씌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뭐 한 2만 장 정도 예상을 하고 하루에 한 3천 장에서 4천 장 정도 3명이서 저희가 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3천 장 정도 씌우는데 3천 장 정도에서 4천 장 정도만 씌울 수 있다면 뭐 2만 장 계산하면 5일이면 되고 3,000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한 6일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딱 끝나면, 봉지 씌우기까지만 딱 끝나면 일단 일단락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또 고접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유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접한 것도 조금 찍어서 얼마 정도나 컸는지, 이런 것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 크기도 이제 봉지를 씌우게 되면, 이제, 그 열로 해가지고, 봉지에다가 날짜 적어서, 봉지 씌운 날짜 적고 해가지고, 그때 크기 적고 해갖고, 뭐, 이틀에 한 번씩이든, 3일에 한 번씩이든,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해가지고, 배 크는 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또 올해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배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배, 여러분이 농장에 있는 배와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희 배가 초반에는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3cm 육박합니다. 제가 보니까 3cm 거의 육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좋으면 굉장히 빨리 이제 그 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예, 저희는 일꾼이 겁내 많습니다. 예, 광합성을 할 일꾼들이 지난 그 초반에 저장형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꽃눈에서 나온 과총엽을 키워냈고, 그래서 그 과총엽을 저희는 잘 지금 유지해서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지금 햇빛만 주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배가 크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배가 되게 작았잖아요. 뭐 2.2cm 막 2.3cm, 2.1cm 막 이랬는데 지금 거의 3cm 넘어가는 것들도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cm 가깝게 지금 컸다라는 건 여러분들 배도 이제 아마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뭐 답글에다가 우리 집 배는 몇 cm다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작업이 이제 봉지 씌우기까지 끝나고 고접하고 유인, 1차 유인까지만 딱 끝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정상 5월, 6월, 6월 초, 중순, 초, 6월 초 정도 되면 아마 고접은 다 끝났을 것 같고 유인도 어느 정도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농가에 가서 한번 배 크기도 재보고 해서 뭐 우리 집 배와 다른 농가의 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하는 지금 이렇게 농법이 이게 잘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 자신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농가에 가서 혹시 몇 개 배를 걸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1000평당 계산을 하는 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 크게 한번 재보고 우리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번 재보고 그러면 우리랑 여쪽 농가랑 뭐가 차이가 있나?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쪽 농가가 더 배가 크고 배가 왜 더 클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예. 배가 왜 같은 시기인데 인공수분 날짜가 며칠이고 서로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배 크기 비교해보고 그래서 왜 여기가 더 클까? 여기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클까? 그런 거를 이제 저도 배우게 되는 거죠, 가서. 그래서 우리 농장도 그러면은 우리 농장 뭐가 좀 뭔가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배가 더 잘 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부는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배농사 잘 짓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결과로 볼 수 있는 게 배 크기, 내가 추석 때 배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맛있는 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배 큰 게 뭐가 중요하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신고, 저는 이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배는요 큰 게 맛있습니다. 그럼 배를 키워야 돼요. 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만약에 추석 때 같은 신고 배인데 이 배는 12과고 이 배는 6과잖아요 7과잖아요. 배 맛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큰 배가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니에요. 뭐, 큰 배 중에서도 이제 숯배 같은 거는 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암배로 봤을 때 같은 크기, 크기가 이제 추석 때 같이 이제 같은 종류의 신고 배인데, 이 배는 크고 저 배는 작다. 그러면 두 개를 잘라서 먹어보면 틀려요. 일단 이 칼 들어가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작은 배는 칼이 안 들어가요. 큰 배는 그나마 칼도 들어가고 먹어보면 그래도 맛이 나요, 맛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베릴린을 처리하는 게 왜 하냐, 지베릴린을 처리를 하면 2주 정도까지 땡길 수 있어요. 2주, 최대 2주. 짧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숙기를 그 정도 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배를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고배는 커야 맛있다.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배를, 맛있는 배를 원하신다면 신고배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맛있는 배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큰 배를 사십시오, 큰 배를.
그리고 그럼 큰 배를 어떻게 먹느냐? 다 못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자마자 반 잘라요. 반 잘라서 랩으로 씌워요. 그리고 넣어놓습니다. 락앤락 통에다가. 그리고 또 반을 잘라, 반 잘라 걸 또 반 잘라요. 그럼 4분의 1이 됐죠. 그것도 또 랩을 씌워요. 또 락앤락 통에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4분의 1 조각 가지고 깎아서 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 있다가 또 나머지 4분의 1 또 드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갈변도 많이 안 되고 드시는데 식감도 좋고 왜 갈수록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먹거든요. 저희도 다 못 먹어요. 한번 깎으면은 배를 좋아하지만 많이 먹어봤자 한 조각 두 조각입니다. 예. 저희는 거의 큰 배만 먹으니까. 예. 저희 거의 뭐 7과, 8과 이런 거, 6과 이런 거, 5과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거 먹어요. 예. 그러면 그거 세 명이서 얼마나 먹겠어요? 아무리 배를 맨날 먹어요, 저희 맨날 배를. 그러니까 배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배를. 하지만 그렇게 먹더라도 먹는데 전혀 맛이나 이런 질감이나 이런 식감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하나만 사서 하나만 사서 드세요. 드시고 싶으시면 꼭 많이 안 사시더라도 뭐 시장에서 사실 때 그 대신 큰 배. 큰 배를 사십시오. 예. 강력 추천. 그리고 저도 판매를 할 때 직거래는 무조건 다 큰 배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희 작은 배는 직거래 안 해요. 뭐 12과 이런 거는 직거래 안 합니다. 최소 9과. 뭐 정 배가 없어서 이제 뭐 급하다고 하시면 저희도 이제 없으면 10과 하는데 10과도 작은 건 아니에요. 10과도 커요. 크지만 맛으로 비교했을 때는 7과, 8과, 9과보다는 떨어지죠. 예. 같은 시기에 땄다고 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추석 전에 어차피 저희는 다 따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큰 배, 큰 배가 맛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거래로 파는데 맛이 없는 배를 팔아갖고, 그 분들이 또 다시 직거래로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구매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경매장은, 어차피 경매에 나갈 때, 거기는, 경매장이라는 곳 자체는, 색깔, 크기 이걸 주로 봐요. 물론 맛도 있으면 좋죠. 근데 맛보다는 색깔 크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먹어보지는 않아요. 배를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같은 크기는 그 정도 맛이 나올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거기서는 경매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중도메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게 또 10과, 11과, 12과 13과 14과 15과 이제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주로 9과도 원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원하는 거지 그 이상의 크기를 보면 가져간다고 해서 거기서 뭐 돈을 더 준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 내고 경매장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직거래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7, 8, 6, 7, 8 6과도 있으면 6과부터 해갖고 큰 거는 순서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먼저 주문 주신 분들 순위로 해서 여쭤보고 큰 거 원하신다 그러면 큰 거부터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다 해드립니다. 그 나머지 늦게 이제 주문하시면은 이제 뭐 7과, 그 다음 8과, 이렇게 9과 이렇게 순으로 해서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내보내버립니다. 예. 근데 올해는 아마 구정 장사를 조금 할 생각이어가지고 구정 때 판매할 6, 7, 8, 9가를 조금 남겨놓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추석 때 팔 건 아니고 그때 구정 때 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석 때 최대한 판매할 수 있는 건 판매를 하고 또 구정 때도 구정 때 또 판매할 수 있는 걸 조금 놔둬서 이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소진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좀 너무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편집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두서없이 비 오는 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계획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까 실생인가 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배에 맛있는 거는 어떤 거다 앞으로 계획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계속해서 영상은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아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추밭을 한번 가봐야겠다. 고추밭은 어떤지.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자,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있습니다. 고추 상태가 좀 어떤지 한번 보러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건 물을 안 줬었는데, 야, 물을 먹어서 그런지, 자, 고추가, 많이 활력을 찾았네요. 이게 제가 물을 안 줘서 이런 걸까요? 글쎄요. 이거 참 애매합니다. 물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휘어있죠. 이렇게 휘인 게 대부분,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모종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왔을 때 좀 이런 게 좀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좀 됐었거든요. 자, 오늘 지금 비가 오고 구름이 하루 종일 껴 있었죠. 그래서 고추들은 좀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고추는 아직도 쳐져 있네요. 예. 쳐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추는 지금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물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지금 해가 뜨거우면 잎사귀가 처지는 현상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햇빛이 지금 없는 상태라 잎사귀가 지금 조금 푸릇푸릇하게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물을 조금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저는 이제 냉해로 인해서 어차피 줘도 못 먹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해가 쨍쨍하게 떴을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싱싱한 활력이 좀 넘치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제가 물을 안 줘서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근데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온도가 16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저녁 때. 그러니까 15도를 넘었어요. 밤 온도가. 그 얘기는 뭐냐면 밤에 춥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력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 하루 가지고는 뭐 힘들겠지만 그동안에 어쨌든 그렇게 완전 저온으로 빠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냉해를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번 비로 인해서 조금 활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제가 물을 중간에 한번 좀 줬어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아서 얘네들이 말랐다. 말라가고 있었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쪽은 지금 안 좋았는데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쪽 상태도 한번 좀 볼게요. 이쪽은 그래도 저쪽보다는 좀 괜찮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잎사귀들이 이제 뭐 다른 호밀들 이런 것들이 같이 옆에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고추 자라는데 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햇빛을 가려서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햇빛 보는 데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광합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쳐주는 겁니다. 놔두는 거예요. 그냥 호밀하고 같이 숨어서 자라라고. 그러면 다른 병충해들도 그러니까 충 같은 경우도 고추에만 달라붙지는 않아요. 이런 호밀이나 이런 데도 같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풀을 키우고 그리고 또 깎아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분들처럼 그냥 비닐 멀칭해서 풀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고추밭 있는 고추밭이구나. 저희는 여기가 고추밭인지 풀밭인지 호밀밭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두둑에 보시면 호밀이 지금 더 커요. 키가. 그렇죠. 고추보다.
고추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 보시면. 그죠? 어. 이렇게 재배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혹시, 네. 뭐, 나방 같은 것도 날아다니기는 하네요. 잡히긴 잡혔네요. 자, 일단 오늘, 물을 먹어서 이런 건지, 어떤 건지는 한번 내일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했을 때도 한번 나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가 맞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수분을 조금 더 주는데 중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쯤을 줬어야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땅을 만져봤을 때 땅 속에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는 가능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후회가 또 드네요. 좀 한 번쯤은 줄 걸 그랬나. 근데 중간에 한번 점적 테이프 확인하면서 물을 한번 줬거든요. 그때 물이 최소한 못 들어갔어도 한 시간은 넘게 들어갔을 텐데, 물론 뭐 살면서 들어가서 이제 메꾸고 하느라고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테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약한 부분, 이렇게 색깔이 좀 연하게 된 부분이 뭐 액비나 이런 게 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액비를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액비는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살짝 고추밭에 나와서 고추 상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조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잘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좀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면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가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기본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믿고 신뢰하고 따라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만약에 피해가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쩌다 농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여기는 안 베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ㅎ 다 익어버렸네요. 고개를 숙였네.